자, 그러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힘이 될까요? 그렇진 않죠. 활용해야죠. 네, 맞습니다. 에너지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. 아, 그치. 예, 그 전까지는 그냥 에너지원, 그냥 자원 이겁니다. 그에 대한 극명한 사례를 석탄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석탄은요, 동서양 모두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던 자원입니다. 유럽은 목재의 이 벌목으로 숲이 굉장히 파괴되는 속도가 빨랐어요. 그래서 석탄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채탄 허가를 하고 석탄에서 나오는 그 매연 있죠. 네. 여기에도 규제를 가해서 매연을 많이 발생한 사람을 최고형으로 다스린 기록도 있어요. 와. 근데 어찌됐든 산업화를 이루려면은 석탄 사용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규제가 좀 심하면은 산업화를 어떻게 했대요? 그러게. 자, 그럼 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석탄 사용량이 급증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? 산업혁명. 맞습니다. 산업혁명입니다. 아, 교수님이시구나. 아, 그런데 원래도 많이 사용하던 석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했을까?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. 과거에는 석탄은 불을 내서 따뜻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용됐는데 네.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. 아~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석탄의 사용량은 급증하게 됩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1776년에 버밍엄의 한 탄광에서 이 증기기관이 처음 시연을 합니다. 이것이 시동이 걸려서 작동을 했을 때 탄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 힘에 아주 경이로워했다고 합니다. 아~ 이것을 만든 사람은 제임스 와트. 이 증기기관은 네.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. 그러면 이전에는 증기기관이 없었을까요? 이게 최초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오, 있었어요?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기기관을 개량을 하다가 와트에 와서는 혁신적인 개량이 일어났던 겁니다. 아~ 그러니까 원리는 있었지만 우리 삶을 네. 혁신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. 그 네, 맞습니다. 증기기관. 이 증기기관의 목적은 땅을 계속 파면 자원도 나오겠지만 모두 같이 나올 거예요. 이물질. 흙. 이물질. 가스. 물이 나옵니다. 물. 아, 물. 네, 지하수가 나오는 거예요. 지하수. 그 지하수를 퍼내기 위한 용도였어요. 펌프, 아~ 펌프. 맞습니다. 양수기 펌프의 용도였어요. 그 전에도 기계장치는 있었어요. 그런데 그 기계장치가 그냥 사람의 힘이나 간단한 재생에너지의 힘으로만 돌아갔지 인위적인 기관의 힘으로 돌아가지 못했죠.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. 방적기나 방직기 아니면 제철소 이런 데서 생산량이 급증을 하게 돼요. 와. 네.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동화된 공장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죠. 네, 거기다가 운송수단을 만들어냅니다. 그러니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엄청난 양의 제품 이것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죠. 네, 와. 네, 그리고 증기선, 증기기관차 이런 것이 발명이 되어서 영국은 산업화의 엄청난 사이클에 들어가서 선순환을 이뤄냅니다. 이것이 네, 산업혁명의 요체입니다.